제목으로 12시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죠? 자,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가치투자를 강조하고 중장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단기 급등하는 종목은 차익 실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교육방송을 오픈했는데요.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가치투자로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40강의를 저녁에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투자의 기본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자, 템플턴의 40강은 2월 한정 판매를 하는데요. 55만원의 가격을 싸기 위해서 대신 저녁 40강의 교육방송을 청취하고요. 실시간 방송은 2주간, 실시간 방송은 2주간 플러스를 해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2주간만 실시간 방송을 참여하고 평소에는 실시간 방송을 아마 참여를 못하고 녹화되어 저녁 방송을 다 들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종목 추천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서 사는지 그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낮에 오전 방송, 오후 방송에 실시간 방송은 들을 수 없고요. 2주간만 이제 체험을 하게 만들어 드리고 들을 수 없고 대신 이제 저녁에서 종목을 얘기할 때 뭐가 주도주고 어떻게 가고 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저녁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 장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공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참고하셔서 그래서 가격이 싼 거고요. 만약에 실시간 방송도 들으려면 조금은 이벤트 할 때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관심이 많아서 이제 거의 안 듣는 것보단 좋은 게 좋습니다. 전에는 이거를 일주 특강으로 했었는데 너무 약해요. 여러분이 일주 특강 들어가지고는요, 솔직히 내가 주식에 대한 기본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교육방송으로 만들자고 해서 운영자니 오늘 이번에 신경 써서 한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투자에 대한 기본을 갖추고 뭐가 내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을 가야 되는지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기를 갖추게 되니까 당연히 수많은 전문가들이 잘못 추천하는 거 뭐가 잘못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지난번에 OECD 경제 성장률 선행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제 악재가 나왔죠. 이 악재는 역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코로나19. 아마 우한폐렴이라고 그런다고 잘못되는 거 있나요? 이름을 바꾸라고 우한폐렴은 중국을 갖다가 나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빼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일단 우한폐렴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연구소에서 우소장인가? 소장이 이 바이러스를 갖다 유출시키면서 사건이 발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그 얘기를 폭로했었는데, 긴가민가 하던 이제는 중국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람 얼굴까지 나오면서 얘네들이 노출시키는 바람에 엄청난 일이. 이게 무기화 하다가 아마 그것이 사건 터진 것 같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 무기화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것을 이제 바이러스를 무기화 하면은,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참. 나쁜 짓은 다 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재점화가 되면서 지금 확진이 오늘째 53명인가요? 대구, 경북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구 하루에 어제 11명 증가, 오늘도 또 경북에 몇 명 증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31번째 확진자가, 그야말로 예배도 드리고 그래갖고 거기도 폐쇄시켰다는데요. 신천지 교회인가요?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이제 말을 전부 다 안 하니까 서로 다칠까봐 이제 교회 쪽에서는 다칠까봐 말을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더 퍼지는 원인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생이 원장님도 어서 오세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29명까지 갔다가 거의 이제 멈추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퍼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잘 가셔야 됩니다. 예, 소리 장도님. 아, 그래요. 아니, 메일에 보내놔요. 소리 장도님. 메일로. 그죠? 그럼 오후에 제가 방송할 때 점검하면 그때 녹화 방송 보시든지 방송 참여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메일로 보내놓으면 제가 보고서 주도주 잘 들고 가고 있는지 빠지는 거는 뭘 사야 될지 이런 걸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꿀벌이님, 아, 메일 주소, 메일 주소를 이게 공개 방송에는 못하게 돼 있어서 이걸 보면 알죠. 제가 쓸 수는 없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 블로그 아이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네이버 치면 되죠, 그죠? 예, 이해가시죠? 예, 여기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네이버.com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디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그 경기가 바닥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 상당히 좋게 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예, 상당히, 그래서 소비 판매, 요새 줄여졌지만 산업 생산이나 설비 투자가 늘고, 그 다음에 이 선행 지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서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면서 이게 악재를 만났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올해 무디스에서 0.2포인트 낮추면서 아 경제 위기에 왔다 이렇게 뭐 나오는데 사실은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일본은 너무 심각합니다. 잠시 또 보겠습니다. 일본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괜히 삼성전자 건드렸다가 아주 덤터기 썼습니다. 그야말로 덤터기 쓴 거예요. 아폴로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도 LNG선 잭팟이 이제 터졌죠. 이게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씩 매수하라 그랬지, 한꺼번에 질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씩 사라 그랬습니다.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금, 천천히. 그냥 가서 그냥 500만원, 1000만원, 막 몇천만원씩 질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매수 가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모잠비크 그 프로젝트인데요. 지난번에 그, 뭐죠?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야말 프로젝트가 이제 삼성중공업에다 이제 기술, 협약을 맺었고요. 그죠? 15척인가요? 16척인가요? 그 다음에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결국 터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적당히 이게 1800 얼마로다가 중국에서 프랑스의 기업에서 9척을 그다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엔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예, 지난번에 그 글래드스톤호에서 태평양에서 고장나서 2년 만에 그것을 폐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에다 가격을 10% 싸게 해준다니까 우리나라한테 안 하고 중국 가서 LNG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나라는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 연말쯤 돼서 다시 또 1년을 연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게 운반하는 거에서 또 이제 그 해양에서 그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그 환경 규제가 있다 보니까 LNG 선박을 받아야 되는데 영업을 하려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연장, 두 번째 연장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찾아왔냐면 우리 중국 배 만들었는데 이거 지금 점검 좀 해줄 수 있냐? 당연히 노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수주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우리나라 대우주선이나 대우중 뭐죠?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 할 일이 있나요?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안 되겠다. 야, 너 중국하고는 해약이야, 임마. 그죠? 해약이야.
니네 만들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데 니네 인도받을 수도 한국에도 다시 이게 모잠비크 프로젝트에 모잠비크가 이제 가스가 이제 분출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팔기 위해서 프랑스가 그래서 지금 16척 삼성중공업에 8척 그 다음에 누구죠? 현대중공업에 8척을 지금 이게 그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추가 40척이 수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문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변동 상황이 되어서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예, 카타르가 최근에 작년 말인가요? 중국이 이제 뭐죠? 우리나라처럼 현대중공 제주 대우조선해양처럼 합병하듯이 중국도 합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싸게 가서 하려고 그런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게 카타르가 작년 11월에 결정하기로 원래는 6월 말에 그 전부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우리나라 3개 기업이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11월 말에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중국으로 날아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카타르 40척은. 근데 뭐 나중에 노후화된까지 한다고는 100척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중국한테 진짜 수주 줄 건지 한국에다 수주 줄 건지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인도하지 못하는 그 기술력으로다가 한국을 따라올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수주를 못해요. 이만한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얼마야? 뭐 운동장의 3배 크기? 이게 뭐 얼마나 그러더라? 그 정도 크기니까 배가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대단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죠? 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LNG 가스 배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이걸 갖다 뭐 왕창 투자하고 그럼 현대중공업 좋겠다 그래서 왕창 투자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보고 싶으면. 분할 매수로 천천히 가는 거죠. 그죠? 요게 아니고, 지금은 한국 조선해양이죠. 지주회사고, 그거는요. 이런데 아직은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래서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신용거래는 상당히 늘어났으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죠? 또, 덕분에, 오늘은 케이지 바텍이 떨어졌네. 요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죠. 그죠? 요거에. 카메라가 아주 굉장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달 촬영한 거를 요즘 같이 보여주는데, 이번에 뉴욕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랬는지, 여기가 갈라지는 상황.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모토로라 것도 있었는데요. 모토로라는 지금 뭐, 아주 들떠버렸다고 그래요. 추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 예, 그래서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폴리미드 일본에서 그 스미토모화학에서 수입을 해다가 썼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되면서 삼성에서 어떻게 했나요? 예, 비상장 기업인 도우인시스의 유리막, 유리로 만든 그 필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유리막을 해버리니까 화면도 깨끗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 수출 기업은 또 맛이 갔죠. 그죠? 맛이 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 그죠? 일본이 그래서 거기에 또 왕창으로 터진 거고요. 지네들 한국 삼성전자 건드렸다가, 지금 뭐, 일본 기업 한두 개가 아닙니다. 스미토모, 그 다음에 에칭가스에는 또 나중에 또 뒤에서 보겠지만, 에칭가스 세 기업,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 두 기업, 그 다음에 또, 그, 뭐죠? 효성 첨단 소재가 개발한 탄소 섬유, 뭐죠? 그, 탄소 섬유 만드는 도레이 케미칼 또 끝. 일본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일본 올림픽을 전후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일본은 폭망한다고 하는데, 올림픽 전에 폭망하게 생겼어요. 그죠? 올림픽 전에 폭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한 이슈는 지금 온통 이 라임 자산 운영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4,000명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는지, 지금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신한투자인가요? 신한은행에서 추천한 사람도 보통 투자한 게 4억이라고 그러는데,
4억씩 투자했는데 깡통났어요, 전부 다. 이게 지금 노후보장으로 돈, 그, 은퇴자금 갖다가 전부 다, 나이가 지금 45세 이상들이라고 그러는데, 은퇴자금 갖다가 막 큰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사람들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어느 정도 큰일 났느냐? 이게 라임 자산 운용이 이 수익률에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레버리지 스왑 계약을 해갖고 TRS가 스왑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갖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투자했던데 수익률 높이려고 하다가 이제 깡통나기 시작하니까 증권사에서 자금을 회수해버렸습니다. 이게 박살났잖아요. 그러니 더. 자금이 있으니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환매는 들어오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 깡통난 종목이 수두룩해요. 한번 보세요. 에휴, 정말 이거 이렇게 해서 저 종목과 종목을 보면요, 펀드매니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업 분석도 안 해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다 조사해 온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TRS 계약한 것이 신한, 한국, KB금융, NH 이게 체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신한에서 지금 한 게 뭐죠? 보통 4억 천이라는데 평균 액수가 수수료 많이 주니까 그냥 은행들이 그냥 아우성 친 거예요. 증권사고 뭐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쪽으로 다 밀어버린 거지. 고객 펀드 가입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그쪽으로 밀어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 개인 투자 때는 뭐뭐도 모르고 그냥 아, 돈 벌어주는 줄 알고 엄청나게 수익 좋다고 다 깡통 내버린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종목을 보면 이게 무슨 종목입니까? 전부 시래기 종목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쓰레기 종목이에요. 템플턴이 이런 종목 중에 한 개라도 걸렸을까요? 한 개도 추천한 적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게 또 나옵니다, 뒤에. 자, 이게 지금 TRS 투자 여부엔 제 자펀드 손실률 규모입니다. 지금 97%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뭐 또 깡통 난 거죠. 2,445억입니다. 24개 펀드입니다. AI 78%, 뭐 이거 40%, 반토막 난 건 부지기 쓰고. 자, 그런데 이제 라임 투자자가 지금 환매를 해야 됩니다. 환매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럼 뭘 팔 거냐는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을 참 봤더니 팔 종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보유한 종목인데 아니 1년간 주가 면 93%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건 에스모 머티리얼 상장 페이지 스마트 빌리티 수맥스 BNG 블러썸 MNC 에스모 동양내 전부 부실 종목이야. 영업이 하나도 못 내는 시뻘건 종목들이에요. 이게 진짜 펀드 매니저인지 저도 궁금해요. 이런 걸 사가지고 개인을 다 울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아휴, 진짜 가슴이 그냥 며 터질라고 생각이 들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샀는지도 몰라. 그죠? 스타 모빌리티 한번 보자. 블러썸, 한번 어떻게,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펀드 매니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믿고 펀드를 가입했으니 여러분이 돈을 안 잃으면 이상한 거죠. 에? 스타 모빌리티. 한번 잠깐 가보자고요. 아이고. 여러분 제발 부실 종목 추천하면 사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하잖아요. 에? 가치 투자가 뭔지도 몰라서 이게 뭡니까? 수익 가치가 있습니까? 성장 가치가 있습니까? 예? 자기 자본 점점 까먹어서 쪼그라들고 있고요. 스타 모빌리티. 또 볼까요? 뭐, 에스모? 너는 나냐? 예? 하나같이 영업이 적자 투성인 기업들. 또, 아까 뭐였죠? 블러썸?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발 이런 거 가입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다 그냥 영업이 적자 기업, 뭐, 예?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아무것도 없는 기업을 사가지고 있죠? 아주, 지네들 그 월급이나 그냥 진짜 챙기고 개인 투자 다 죽인 겁니다. 이건 조사해서요, 전부 큰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럽니다, 다. 그나마 대화제약 하나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이거는 낫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팍스넷, 우리 유리원도. 전문가인 내 후배가 이거 팍스넷 살라고 그러는데, 뭐 팍스넷이 뭐 좋습니까? 기업이요. 예? 한번 보시죠. 그냥 급등 나간다고 좋아하다가 전부 깡통 내는 거예요. 예?
뭐 돈을 뭘 봅니까? 영업이익이 납니까? 성장이 커집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전부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되는 기업을 매수해서 깡통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펀드 매니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저도 전문가지만 창피할 정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살아남는 길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 기업에 동업하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보죠. KR 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예? 얘가 뭐 돈을 봅니까? 이런 거 추천받으면 여러분이 다 깡통 나는 거예요. 감자를 몇 번 시켜요? 두 번 시켜잖아요. 뭐. 아니, 유벌도 다 까먹었으니 감자뿐이 더 합니까? 그러니까 2대1 감자에 이어서 또 4대1 또 감자에 증자하고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은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고, 그죠? 직원들은 월급 제대로 못 주고. 여러분은 어때요? 거다 동업을 해서 돈 벌겠다고요? 급등 상한가 간다고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면 여러분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라임 자산 운영이 펀드 운영을 보고서, 야, 이 펀드 운영이 X1의 전문가만들도 못하다.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진짜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런 종목을 추천하면 무조건 여러분은 기본을 갖춰야 돼요. 기본을 갖추는 게 뭐예요? 재무 분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실 종목을 안 만지게 되는 거예요. 깡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차트는 모든 걸 다 한다고요? 과연 돈 벌었을까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다 손절하다가 돈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 액션 전문가도 전부 다 있죠? 힌트 프로그램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저를 또 비난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들고 가서 어떻게 수익 내는지 해봐야 돼요. 본인들도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전문가들도. 안 하려고 그러죠, 전부 다. 그죠? 해야 됩니다. 저는 뭐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예요. 자, 어떻게 되나요? 코스닥, 코스피. 오늘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하이, 자, 오늘 좀 올라왔죠? 아직은 상승 장세니까, 뭐, 3,000포인트 간다, 뭐, 몇천포인트 간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예?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시장이 안갈 때도 좋은 종목은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가는 종목이 그럼 차트로 가든가요? 아닙니다.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 텐베거를 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면 뭐 PBR이 뭐 3이면 뭐 고평가니까 팔아야 된다고. 그게 맞는 정답일까요?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대로 강의를 못 해주고, 맨 무조건, 그죠? 조금 올라가면 이격나서 조종한다고 다 팔아제끼고요. 더 가면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맨날 못날 수가 없어요. 급등 나가면 그거 잘라먹는다고 더 가는 종목을 잘라버리고요.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본전 찾을 때까지 안 팔고, 아주 거꾸로만 가죠. 그럼 여러분이 수익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죠? 점점 커지나요? 점점 돈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봤지만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을 때가 미래 수익이 가장 높은 시점이다. 그죠? 남들이 겁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모두가 비관적일 때 시장이 바닥이고, 모두가 낙관적일 때 여러분은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심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런 자 제가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면서 항상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기업을 분석을 배우고 그다음에 차트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잘 배웠는데 막상 내 종목이 가다가 잠시 조종만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게 왜 그래요? 심리적으로 아직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심리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심리 싸움에서 큰손들과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돈잘 버는 기업이니까 들고 가도 된다고 그래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카카오가 연일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죠. 그죠? 저 우한 폐렴 수혜주 그래서 시스템 매매로 제가 과거에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 메리스, 지카 바이러스 미국에서 이 조종 미 시장의 하락폭입니다. 자, 수혜주들의 조종은 불가치하지만 엔터주, 여행, 항공, 게임, 화장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카지노도 많이 올라왔죠. 보시다시피 파라다이스가 많이 조종받다가 많이 올라왔죠. 이 조종은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다 올라왔죠. 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들고 가도 무슨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안 된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그게 뭐 나쁜 종목이 문제지.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또 이게 돈 벌어주는 겁니다. 부실 종목을 만지는 라임 자산운용처럼 이런 부실 종목을 만졌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거 다. 예? 이게 뭡니까? 다 저 하나같이 세상에 예? 영업이 하나도 뭐 작전 세력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종목들을 이 펀드 매니저가 이거 사가지고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겠다고 펀드를 가입시키고 은행들 다 합세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다 거지 만들어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펀드 매니저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죠? 템플턴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진짜 책임감이 굉장히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저는 솔직히 우리 유료원들이 있기 때문에 유료원들을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유료원들을 늘 그럽니다. 여러분이 제 자녀, 제 친척, 제 조카라는 생각으로 저는 추천을 한다. 절대로 급등상한가 가도 부실 종목은 절대로 안 한다. 그건 우리 뭐 아예 노골적으로 우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고바이가 실적이 좋은 기업인가요? 초창기에 엄청나게 500%가 날라갔습니다. 사스 공포 때. 그죠? 그죠? 또 50이 그래서 지금 가고 있죠. 1차 매수. 100% 수익 나서 잘라먹었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얘 또 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요. 더 사야 됩니다.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가버렸죠. 아유, 전문가님 못 샀어요. 자, 저는 그래서 기본 원칙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들이죠. 예. 테마로 가는 종목, 진원생명과학,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국제약품, 백광산업, 오공, 뭐 이렇게 좀 그제. 근데 저는 이래서 진원생명과학, 깨끗한 나라 이런 건 추천도 안 합니다. 사지도 말라고. 그나마 오공, KM바이오, 백광산업, 그 다음에 뭐 뭐죠? 또 이번에 이게 또 뭐가 있었나요? 진메디트릭스나 이런 것들은 다 실적 부진하고요. KM, 50, 그 다음에 신풍제약, 또 뭐죠? 이런 것들만 얘기하죠. 나머지 종목들은 아예 뭐 올라가도 백광산업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나머지 그럼 절 뭐 권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부실 기업 여러분 해갖고 돈 부자됐고요. 한 테마 쫓아다니다가 17억 날린 사람도 봤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예, 평균 회계 원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수백 프로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가지요. 그죠? 지금은 시장의 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도주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거고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도주를 갖고 갔을 때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기업 분석, 재무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심리 분석으로 어떻게 해요?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투자 기간 전체 기간의 2 내지 7%에서 수익률을 80%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 투자의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이래서 쓰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시장을 들락거리다 보면 결정적인 수익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아유 전문가님 조정 들어와서 무서워서 못 사가 못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원칙은 지키라고 합니다. 몰빵? 예, 절대. 제 방에 와서 몰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거는 반대입니다. 전문가님 나 몰빵할까요? 안 됩니다.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세 가지만을 지켜라.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나면 나머지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지키시라는 거예요. 급등 상한가 먹어서 부자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다니까요. 진짜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고요. 거의 돈 못 봅니다. 그래 이 균형을 잡혀야 여러분이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포트를 구성을 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자, 그러면 포트 구성을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템플턴이 과거에 3개월에 잘렸죠. 자, 동진 세미캠 샀습니다. 지금 더 올라갔죠? 삼성전기 사서 더 올라갔죠. 지금도 얼마 샀나 보세요. 10만 500원. 지금 얼마요? 삼성전기가. 지금 이때 19% 했었는데 지금 얼마야 삼성전기가? 14만 7,500원입니다. 그럼 얼마 오른 거예요? 4만 원이 올랐습니다. 4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자르고 싶어서 잘랐나요? 이거는 힌트 프로그램이 X1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포트를 이렇게 1억 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담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에? 동진이도 더 나갔고 삼성전기 보소 4만 원이 올라갔고 에코마케팅 올라가 있고요. MC넥스 얼마예요? 지금 2만 3천에 샀는데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MC넥스 4만 2천 원입니다. 원익IPS 얼마예요? 예, 2만 9천에 샀는데 원익IPS 지금 얼마죠? 원익IPS가 예, 3만 6천 원입니다. 3만 6천 350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또 1월 달에 포트 짜서 가고 있습니다. KG바텍 샀죠. 삼성전지 샀죠. 삼성전기 다시 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에 또 14%가 나갔습니다. 그죠? 캠시스 오늘도 지금 뭐 5%가 또 상승했네. 그러면 지금 5% 상승하면 20% 넘었겠네. 그럼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X1에서 뭐예요? 3등에 와 있잖아요. 다른 전문가들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난리치는데 템플턴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트 이렇게 짜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회원들 이거 봐요. 지금도 이거 들고 있어요. 더전비죠? 얼마 샀나 봐. 2만 6천원에 샀어요. 아직도 안 팔았어요. 2만 6천원. 지금 막 10만원 받나? 와, 네? 이게 여러분이 같이 투자하는 이게 지금 얼마 갔어요? 10만원이 넘었어요. 이렇게 무섭게 가죠. 2만 6천원을 샀어. 여기서 산 게 여기서.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삼양식품 팔았나요? 예? 삼양식품 그냥 있잖아요. 삼학군대에서도 있고 있고요. 더전비전, 후성, 삼양식품, 삼성전기. 다 있네? 안 팔았네, 근데. 왜 안 팔까요? 과거에 이거 수익 낸 거예요. 에코프로, 더전비전. 여기도 2만 원을 샀잖아요. 근데도 이거 뭐예요? 에코프로 이거. 2,300만 원 보러 그랬잖아요. 2,100만 원 사서 2,300만 원 보러 그린. 그런데 이렇게 들고 온단 말이에요, 제 방에. 이 종목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이 있나요? 이 종목 중에, 이 포트에서 돈 버는 종목이 하나나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이 한 개도 없네요. 컨버즈? 한번 볼까요? 뭐 하는 기업인지. 자, 한번 보자. 아유. 컨버즈.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뭐 정지됐다가 나온 게 부실 기업이네. 딱 보니까. 이놈의 상한가 때문에 다 추천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상 먹으라고. 상 먹으려고 추천했다 깡통 내버리는 거잖아요. 정지. 해결이 됩니까, 이거? 지금 우리 이런 들고 온 거예요, 이거. 추천받아가 사서. 아이고, 그러니 깡통 날 수밖에 없지. 맨 부실 종목을 이렇게, 뭐 영업이익 하나도 안 못 내는 부실 기업의 유보일 다 까먹고, 그저 ROE 까먹고, 상장 폐지뿐이 더 나갑니까? 감자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들고 온다니까요, 이거. 팔지도 못하고, 43%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전부 부실 종목 사주고요. 그죠? 전부 부실 종목. 템플턴이 한 개도 추천하지 않은 종목들. 그죠? 이런 거 사갖고 와서 돈 벌겠다고. 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아유. 보험회사를 뭐 보험 가입하면서 전문가를 한다고 세상에. 전부 부실 종목만 사죠. 이게, 아유, 이게 뭐 76% 마이너스. 뭐, 이건 뭐예요? 66%, 뭐 웅진 싱크빅,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사줬나 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디지털 옵티 이게 주식입니까?
깡통으로 가는 종목이지. 디지털 옵틱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지털 옵틱. 뭘 벌어져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서 돈도 못 버는 기업들 이런 거 막 추천해가지고요. 상한가 간다고.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는 등 뭐. 상한가가 이게 뭘 상한가를 가요? 다 이게 다 깡통으로 가는 거지. 관리 종목. 돈 못 벌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가지고 무슨 돈을 봅니까? 이게요. 또 상한가 나간다고 이거 가서 사야 되나요? 이놈의 상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상 나갈 거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 쭉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 잘못 샀네.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 버리고. 기업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에 다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시컨 돈 벌어서 있죠. 주식 갖다가 다 시장에 갖다 내버려. 시장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그냥, 여기도 뭐 제대로 된 종목, 그저 카카오만 제대로 되고, 세코닉스, 괜찮, 뭐 레버리지.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뭐 코스닥 150 이런 거 절대 안 사줍니다. 왜 안 사주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기초 초보자를 위한 템프턴의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산업과 주도주를 찾아서 매수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니까 지금 주도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주도주라는 게 뭐고 주도산업이 뭡니까? 당연히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고 가면 그런 걸 매수하면 당연히 돈이 커지는데 그런 건 매수를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뭐 가다가 만대나? 가다가 조종할 거라고 사지 말래. 참나. 아니, 주도주가 가는데 가다가 조종할 거라고 사지 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참. 이러니 큰 수익이 납니까? 맨날 잘라먹다가 종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종치지 말자, 우리는. 가는 꽃을 꺾지 말자. 자, 보자고요. 이게 왜 나가는지, 이런 걸 사야지. 왜 나가는지, 이 종목이 왜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이걸 왜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템플턴은 팔았을까요? 그냥 여기서부터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계속 더 잤으니까 더 사, 더 사, 더 사. 아유, 전문가님, 나 더 살까? 더 사. 굉장히 좋은 자리네. 또 나가네. 신고가 나가네. MCNX가 지금까지 갔죠. 왜 그럴까요? 삼성전기 가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스마트폰 수혜에 따라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5%가 넘게 날아가는데, 아유, 템플턴은 진짜 갖고 있나? 나도 한번 갖고 와보자. 템플턴이 진짜 캠시스 있나? 캠시스 여기 있잖아요. 아, 1000만원, 940만원 담고서 그냥 가만히 내면 지가 알아서 수익이 커지고 있어. 그냥 5.5% 올라왔으니 그저 알아서 커져. 아, 가게, 뭐, 자율자동차 7월 달에 시행하니까, 그죠? 자율자동차에 대한 수혜주, 카메라폰에 대한 수혜주, 알았어? 아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이 알아서 그냥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그냥 굴러 떨어져.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죠? 봉이 김선달처럼 물찌개 지고 가지 말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수도꼭지처럼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모여. 아, 그냥 현금 출락해서 돈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돈이 점점 더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안 간다고 다 잘라버려. 조종만 들어오면 안 간다고 다 잘라버려. 또 나가네? 신고가 가려고 가네? 어떡할 건데요? 요걸 못 참는 거예요, 요걸. 요걸 못 참아. 가만히 있었더니 이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졌네? 그래서 눈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굴려야 돼, 힘들어도. 왜 힘들어도 그럼 굴리냐? 눈덩이를 위로 굴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눈덩이 위로 굴릴 수 있어요? 못 굴리잖아요. 그럼 굴릴 수 있다면? 이 수많은 고통을 겪어냈을 때 여러분한테 뭘 줘요? 돈으로 보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을 갖다가 그죠? 위에서 내려 굴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굴러가서 커지니까. 근데 밑에서 위로 굴리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이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을 여러분이 참았던 데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다? 주식 투자다.
전문가님 그럴듯하긴 하네요. 그죠? 그럴듯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주도주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에? 주도주라는 게. 주도주라는 것은 지금 누구예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소부장이 간다. 거기다가 누가 가요? 스마트폰 수혜주까지 나가잖아요. 갤럭시, 제트 플립? 주도주라는 건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 우한 폐렴이 오든 뭐가 오든 관계없다. 주도주의 상승을 보라. 삼성전자 나가나요? 그런데 주도주를 다뭐 끝났다고 뭐 했다고 뭐 주도주가 아니라는 둥뭐 조정할 거라는 둥뭐 그런 거 관계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아 주도주가 계속 가는구나, 하이닉스가 가는구나, 하이닉스가 가는구나, 주도주 간다. 에? 하이닉스. 어휴,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계속 나가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신고가로 또 나가네. 전문가님 왜요? 그러지? 아유, 그냥 증권사 전화 오고 전문가가 전화 와서 팔라고 아우성 칠때 템플턴이 뭐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뭘 어떻게 해? 그런 말을 왜 믿어? 아, 주도주가 가담하는 법이 있어요? 더 가지. 그 강력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믿고 그냥 강력 보였습니다. 전문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서 벌써 팔았습니다. 또 신고가 또 내네. 그거 어떻게 해요? 미래에 다가올 산업, 주도 산업, 누구에게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도 나갔나 볼까? 신고가를 냈나? 어제 신고가를 냈던데? 유진 테크. 어우, 오늘도 신고가네. 없어요? 알아서 사세요. 아직 주도주 없죠? 없습니다. 사요. 이거 사요. 또 나가는 거예요. 뭘 팔아요, 팔기는. 또 나가는데. 아, 이게 수익이 얼마예요? 삼성전자보다 수익 못 났을까 봐요? 더 많이 났지, 당연히. 얘 얼마, 삼성전자 지금 60몇 프로폰이 더 됩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지금? 얘 108%입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투자자 허재니까요. 삼성전자 없으면 무슨 망하는 줄 알아, 전부 다. 그죠? 삼성전자가 훌륭한 기업이라는 건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들고 있는 사람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이 수익 내는 종목을 여러분 매수해서 가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갔고요.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벌려요. 자, 미래에 이미 한번 꽃을 피운 과거의 업종이 종종 다시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더라. 주도주로 한번 써먹은 종목은 대개 화려하지 못하다. 반등파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주도주는 지금 IT. 그죠? 가지요, IT가. 아직 시클리컬 종목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IT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지금 키우는 사업들이 다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아직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이 또 있죠. 오늘은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움직이는 종목이 또 있죠? 그게 누구예요? 전기차 종목들이잖아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주도주는 누구를 잡아야 되나요? 아직도 모르나요? 주도주, 그죠? 전기차가 서서히 발동이 걸렸습니다. 예? 진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은행주를 사서 그죠? 뭐 하나 금융지주 이런 거 사면 어떻게 돼요? 에? 쭉 떨어져서 신저가, 제주은행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에? 싸다고 그냥 아 싸, 그냥 땅굴로 내려가고요. 보험주 사가지고요, 그죠? 롯데손해보험 이런 거 사가지고 이거 무슨 간다고 뭐 장기 투자한 되나요? 아 이걸 왜 장기 투자할 생각해요? 보험 못 가는데 보험 업종이 지금 살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거 사가지고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그냥 들고 가요. 아직 아니다, 때가.
가지 못하는 업종은 힘들다.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종목 아니라고는 거의 힘드니까 사지 말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차트의 바닥이니까 갈 거라고 사요. 그게 뭐예요? 업종이라는 것은 개별 주식을 동시에 살피는 장점이 있죠. 종목들은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IT가 나갈 때 IT가 동반 상승하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나갈 때 전기차 혼자 갑니까? 동반 상승하잖아요. 특정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으면 관련 산업에서 후광 효과를 입게 되고 특정 산업이 발달할 때 원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나가니까 삼성전자의 서비스를 받는 기업들이 누구예요? 바로 뭐 원익 IPS, 유진테크, 그죠? 에로티베큐움 또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커지니까 자, 그럼 당장 스마트폰이 가니까 갤럭시 폴드 Z 플립이 간다니까 힌지를 만드는 KG바텍이 당연히 수익이 커진 거고. 그죠? 그럼 이제는 시장이 어렵다가 경기가 살아날 때는 반드시 새로운 트렌드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어렵다가 경기가 살아날 때는 반드시 새로운 트렌드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의 쌀인 반도체 경기를 예측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천받은 것 수익을 극대화하게 해서 제가 이끌어 나갔고요. 그죠? 이제 미래산업의 쌀인 2차전지 섹터와 반도체를 추세로 지금 수익 극대화 중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제가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반도체 갖고 있습니까? 포트에. 빨리 메일 보내보세요. 없네요. 왜 이거 못 사셨어요? 사줍니다. 사야 됩니다. 좋은 일 벌어집니다. 또 사야 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원익 IPS, 그 다음에 유진테크, 그죠. 에로티베이 오늘 또 나갔나 뭐. 어제도 신고가로 엄청 나가던데. 어휴. 그죠. 어제도 엄청 세게 나갔죠. 이게 다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이 미래 산업의 쌀이 누가 움직인 거예요? 삼성, SDI. 그죠. SDI. 엄청 나갔죠. 벌써 이만큼. 그죠.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 잡는 방법이 제 이 40강에 들어있잖아요. 주도주 잡는 방법이. 전문가들이 주도주 잡는 방법을 알려주던가요? 그런 거 강의 들어본 적 있슈? 없지요? 없잖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40강에. 주도주 찾는 법. 이게 강의 이번에, 예, 40강에 지금. 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맨 변두리 종목만 사고, 그죠? 전문가들은 다 주도주 사줬다 그러고 무슨 주도주 한참 올라간 다음에 벌써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 다음에 주도주라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알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기 전에 여러분의 주도주 가니까 매수해야 된다.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렇게 갈 때 이게 반도체가 어떻게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가고 있잖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 시장이 상승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면 불황에서 시작되는 게 반도체예요. 주도주는 시장이 근본적인 방향이 변할 때마다 움직이고 주식장의 주도주는 패션 시장의 유행처럼 시기별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한번 업황이 변모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업황의 변모가 온다. 제가 이미 골판지 갈 때도 그죠? 신대양 제지라든지 아세아 제지라든지 갈 때 어떤 일을 벌렸나요? 중국의 수입 규제가 되면서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세요. 중국의 수입 규제가 되면서 골판지 업계가 나간다. 종이 폐휴지 수입 금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가 절감이 돼서 수익이 커진다. 그러니까 종이 목재를 강력하게 사라. 그래서 이미 아세아 제지, 무슨 삼보판지, 신대양 제지 이런 것들이 그냥 펑펑 나갔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파악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 샀으면 뭐해요? 주도주 샀는데 주도주를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조정 오면 다 팔아버려.
주도주가 추세를 만들고 올라갈 때 보조지표 버려. 뭐 보조지표 다 뭐 두 개, 세 개 뭐 깔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뭐 정답입니까?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평선하고요. 그죠? 매물 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하고. 그게 핵심이에요. 자꾸 보조지표를 보니까 길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제 강의에는 보조지표 딱 세 가지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개만 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MACD 하나만 딱 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요. 스토캐스틱이 뭐 어떠니, 뭐 CCI가 어떠니, 무슨 뭐 RSI가 어쩌니 다 보지 말라고 합니다. 딱 보고 싶은 거면 MACD 하나만 봐라. 왜 보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평선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추세는 이평선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보조지표 뭐 10개 깔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조지표가 돈 벌어줍니까? 보조지표라는 자체가 뭐예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보조라요, 보조. 주된 지표가 아니라 보조지표잖아요. 근데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인 거예요. 시장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시세 순응에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로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예? 주도주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죠? 한번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주식 시장이 상승 추세를 지속한 난 중기적으로 쉽게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가려는 거예요, 주도주는. 주도주 잡고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시장에서 흔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 원칙과 명확한 전략, 간결한 지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투자의 원칙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조정하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달달 떨려서 홀랑 잘라버려요. 가는 놈은 자르고 떨어지는 놈은 본전 찾으려고 내가 팔면 반등할 거라고 죽어도 안 팔아. 그것이 부실 종목인지 좋은 종목인지 확인조차도 안 해. 그리고 본전 찾을 거래. 그래갖고 한참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 잘랐어야 되는데. 뭘 잘랐어야 돼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그것이 없으면 주식장에 널려있는 모든 감정에 걸려들어서 탐욕, 공포, 뭐가 없으니까. 내가 투자 원칙이나 명확한 전략, 간결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주식장에 널려있는 모든 감정에 걸려들어서 여러분이 탐욕, 공포, 조바심에서 기대감으로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주도주를 잡았다면 어떤 일을 벌여야 되냐. 첫째도 있네. 두째도 있네, 셋째도 있네만이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 오늘 하루 만에 여러분이 모든 수익을 독차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익을 여러분이 잃지 않고 있다면 천천히 쌓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내가 평생 주식 투자할 생각을 각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식을 평생 투자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도토리 한 알이 거대한 참나무가 될 때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돈이 된다. 주식 거래는 어떻게 보면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 비슷해요.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지고, 그죠? 그런 다음 거기에 비합리적인 편애라는 강력하고도 지배적인 요소가 여기다 더해지죠. 그래서 아유 나는 포스코 사놓고 짝사랑합니다. 아 전문가님 나 이 포스코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요. 죽어도 못 자릅니다. 짝사랑에 빠져서. 뭐 짝사랑하면 돈은 안 들어서 좋아요. 그죠? 몰래한 사랑은 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템플턴 몰래 유례원도 몰래한 사랑을 많이 합니다. 몰래 한번 저것 좀 더 사야 돼. 그 몰래 짝사랑하면 돈이나 안 들지. 몰래 한 사람은 돈으로 메꿔야 돼. 그런 이유가 더해지면 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독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돼서 여러분의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와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어우 삼성전자가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다가 6만 원에 팔아버려요. 참. 아니 너무 오른 게 어딨어요. 본인 생각이지. 그럼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뉴스에다가 뭐라 그래요? 이 정도의 삼성전자면 기업의 가치를 따졌을 때 PBR 두 배 정도는 가야 되니까 7만 원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다려서 가보면 되는데 그런 걸 그냥 6만 원간 너무 올랐다고 댕강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신고 깔래니까 또 배 아프지 이제. 아유 전문가님 또 배 아픕니다. 정배우를 가고 있는데 막 함부로 잘라버려요. 주가가 조금 조정한다고 다 잘라버리니까 들고 가지를 못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아이고 나를 오늘 쳐다만 보고 있는데 유진텍 반도체 주도주 간다고 강력 매수 보유하라 그래도 그놈은 안 사고 뭐만 사죠? 그냥 오늘도 급등 나간다고 난리가 나서 거지만 거기만 가서 살아. 이런 꾸준히 가서 가는 것이 엄청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죠? 어우 신고가로 나가네. 어이 뭐가 몰라 신고가 나갔습니다. 그죠? 신고가 얘들아 나 신고가 아니가 갖고 왔냐? 아유 전문가님 나 더 사길 정말 잘했네요. 그죠? 더사 괜찮으니까 더 사요. 그래요? 추가 매수 와 신고가 전문가님 더 살 자리 왔는데 예? 더 살 자리 왔는데 더 사요? 더 사야지. 더 사라고 알려주잖아 차트에서. 그죠? 부기부님 보이죠? 템플턴의 방에서 공부했으니까 아 이거 더 살 자리네. 그거 안 사요.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조정 나오면 여기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안 사. 템플턴은 여기서 오히려 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니까 쭉 올라. 아우 전문가님 신나네. 그죠? 신나네. 우리 유리원도 실제로 그랬어. 전문가님 사요 그랬더니 사요? 그럼요. 전문가님 너무 비싸잖아요. 뭐가요? 16만원 너무 비싸요. 나 못 사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전문가 방에 있으니까 수익 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봐야지. 이제 안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몰래 샀어. 진짜로 했습니다. 몰래 샀어요. 여기서. 아 16만원 너무 비싼데. 이게 사도 이거 돈이 될까요? 그러더니 안 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전문가님 샀는데 이거 잘 들고 가면 되나요? 들고 가죠. 그래서 어제 신고가를 딱 내니까 어이구야. 야 그때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가는 놈을 사야 돈이 커지는 거지. 왜 이게 떨어지는 놈을 자꾸 왜 사냐고. 본전 찾으려고 또 사고 물타기 하고 여기까지 내려왔고 전문가님 나 좀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요? 그랬더니 네? 안국님 신나요? 제가 유료원이니까 잘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 들고 가야 돈이 든다. 참아줘야지. 올라가는 놈을 왜 잘라. 꽃을 피지도 않았는데 그죠? 꽃 필 때까지 간다. 리노공업도 참 반도체 잘 가죠. 아, 주도주는 시장이 폭락해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요걸 믿어야 되는데 이놈을 알아야지. 다 이격났다고 잘라주잖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이격났다고 잘라주죠. 템플턴은 이격났다고 조정 들으면 더 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뭡니까 이거? 삼성에지.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잘라버려요. 실제로 유튜브 방송 들어갔는데 저한테 와서 전문가님 아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우 제가요 사실은 저 아이 너무 올라가지고 여기서 급등 나가니까 너무 올라와서 잘랐대는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가 버리니까 아 속상해요. 그날 목요일 날이 금요일 날이 여긴가요? 이 날이구나. 아 전문가님 속상해요. 너무 올라서 잘랐더니 더 가버리네요. 아 본인이 너무 올랐다고 그러는 거지. 이 주식이 안 간다고 누가 얘기를 했나? 아무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본인이 너무 올랐다고 자른 거잖아요. 삼성전자 6만 원 가지고 너무 올랐다고 잘랐대잖아요. 무슨 너무 오른 게 어딨어? 이 기업의 가치가 아직도 쌩쌩한데. 그걸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냐? 그건 공부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해당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예요. 기업의 가치와 시장의 시가총액과의 비교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죠? 가치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이 지금 16조 3,393억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16조입니다. 그럼 이 기업은 정말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크냐?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6조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의 가치가 16조면 6조는 그럼 PBR이 2.96입니다. 그럼 자산 가치 대비 2.96.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여러분이 이런 걸 가치를 평가해 보면서 여러분이 아 우상이야 차트상 우상이야 하고 있어. 아, 템플턴이 여기 보조 지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그냥 거래량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매물대만 있잖아요. 여기 보조 지표 깔려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트레이더 전문가 아니죠? 그럼 어때요? 정배열로 가잖아요. 정배열 가고 있잖아요. 역배열 나왔습니까? 역배열 나왔냐고요? 안 나왔죠? 그럼 어때요? 안 팔어. 아, 역별 나올 때까지 가보냈는데, 그냥 뭘, 요것만 주가만 조정하면 그냥 자르느라 아우성 나. 아니, 역별이 안 나왔으니까 역별 나올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까짓건 뭐, 이게 뭐예요? 추세, 추정 전략이다.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차트 분석에 매수점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죠? 매수의 타이밍을 찾아내고, 세 번째, 이제부터는 재무 분석을 했으니까 우량한 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차트가 매수 타이밍을 맞아서 매수 타임을 했다. 그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심리적 분석으로. 여러분이 윤기와 배짱을 들어서 추세가 갈 때까지 정별에 그냥 돌아버린다. 엄청나게 수익 나더라. 여기서 사서 지금까지, 아, 정말 수익이 얼마야? 예? 네? 수익이 벌써 얼마야? 84%입니다. 전문가님, 아,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요? 아이, 그냥 달마다 그냥 월급 타면 그냥 여기다가 정리시키고 사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아유, 저는 속상해요. 아들 녀석을 여기서 사줬대요. 얼마치? 6천만 원어치. 아, 그럼 천만 원은 증여세 내야 되는데. 아, 내라 그러면 내지요,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사줬대요. 그랬더니 나는 더 사겠습니다. 매달 월급할 때마다 더 사겠습니다. 그 정리식으로 거기다 더 투자를 했대요.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식은 우상에 가는 종목에 정리식하면 된다니까. 자꾸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싸다고 싸다고 가서 바닥에 샀다 그냥 쭉 떨어지면 그냥 아유 깡통. 이런 거에다가 10년 10억 만들게 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돈 되는 거지. 그런 걸 깨우쳐야 되는데 자꾸만 바닥에 있는 종목 싸다고 그냥 거기다가 정리식 투자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땅굴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감자에서 깡통으로 만들어버려. 우상회 하는 종목에 매수해서. 전문가님, 그래서 아들 녀석이 아주 요즘에 잘난 척하고 대기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 공부 좀 했다고. 제 방에 유료방송 가입했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공부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공부하기 싫어해요. 나 바빠 죽겠으니까. 사장님이 직원들을 수십 명을 끌고 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공부할 시간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는 척하고 아버지 그래서 돈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나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제 방에서. 저는 늦게 샀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지 않은데 아들 녀석은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 건지. 예? 주가가 경기의 선행지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 이미 알려줬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현재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당장의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변수는 절대 아닌 거예요. 현재가 좋아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선뜻 주식을 사지 않죠. 당연히 미래에 잘 나갈 것 같은 기업을 골라야 수익이 커질 확률이 높고 이 기업이 펀더멘털이 앞으로 좋아서 업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이 기업의 수익이 좀 더 커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는 것이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 라는 증시격언이 6개월에 선점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오늘 떨어뜨렸어요? 뭘, 무슨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어요. 신나는 거지. 그죠?
안 팔았죠? 어휴, 여기서부터 추천해서 나간 건데. 야, 안 팔았죠? 신난다, 진짜. 이거 뭐, 이게 뭡니까, 이거. 날마다 나가, 날마다. 그냥, 아유, 지금 도대체. 여기서부터 떨어졌어.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또 사. 더 사죠,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보유 중이죠? 아유, 축하드려요. 에이, 템플턴에 와서 사갖고 지금도 안 팔고, 얼마나 좋아. 신나지. 함부로 팔지 마요. 가는데, 역별 나올 때까지 간다 그랬죠? 역별 안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모자, 여기 간다, 간다. 그냥 가는 거예요. 템플턴에 배운 대로 그냥.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에이, 너무 놀라서 좋아가지고 그랬구만요. 자, 업종 사이클의 변화를 이해하면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업황이 살아난 종목권을 우선 매수하는 방법은 시장 경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더라. 어, 실제 그렇죠. 수출 기업들이 실적 개선돼서 성장, 경제 성장세까지 올려잡는 경우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므로 자금은 한국은행을 통한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내수주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한, 돈의 흐름을 한다면 주식을 뭘 사야 되는지 알아요. 맨날 시황만 얘기하는 사람 수두룩해. 아니, 개인 투자자는 시황만, 매일매일 시황을 얘기해달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뿡뿡이 아빠님, 이거 시황을 보면 이걸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나요? 맨날 시장 상황 뭐 코스피를 봐달래. 아니, 코스피가 맨날 흔들고 이러면 이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냐고요? 못 들고 가잖아요. 근데 시장이 뭐 떨어지고 올라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가버리는데. 그죠? 이런 걸 살 생각은 안 하고 맨 시장만 그냥 가면서 봐요. 전문가님 시황 좀 알려주세요. 시황. 아, 시황이 이게 무슨 시황하고 뭐 시장 떨어지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 뭐야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냥 가는데.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아질 업종을 선택하면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 업 그죠? 영업이익이 가장 강력하게 나는 종목을 사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지금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난리 났지만 그건 둘째치고 간에 삼성전자 건드렸다가 모리타 화학, 스텔라 케미파 이게 뭐예요? 에칭가스. 에칭가스 끝났어요. 누가 대체했어요?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대체했죠. 에휴, 말이나 잘 듣지. 에이구, 에? 우리나라 기업 누가 말... 어, 이게 솔브레인이잖아요. 솔브레인. 야, 니네 거 안 써. 에칭가스 필요 없어. 내가 여기다 100억 투자해주고, 2017년 11월에 내가 100억 투자해주고, 이거 키워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제 뭐, 9-12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공장 증축해가지고, 9월 말에 증축해서 11월 말에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서둘러라.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했다. 급했죠. 그러니까 뭐요? 수출 규제하다가 이제 재고가 쌓이니까 어떻게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똥값으로 삼성전자 파는 거예요. 그래 돈이 어디서 벌려? 아니 그 주연 그 큰 고객을 갖다 발로 차버렸으니 니네 너 물 좀 먹어봐라. 모리타 화학, 스텔라 케미파 끝났다. 그거로 끝났나요? 포토레지스트 또 어떻게 끝나요? 또 300억을 투자한 기업이 뭐예요? 동진 세미킴이에요. 동진 세미케도 이번에 공장 증축한다고 그러대요. 어떻게 날라갔어? JSR, 시네스, 도쿄오카. 어디서 도쿄오카? 송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야, 벨기에 기업에서 가져와. 벨기에 기업. 미국의 듀펑사가 우리나라 충북에 투자한다. 투자해주겠다. 우리 거 갖다 물건만 써달라. 투자하잖아요. 뭐 일본 뭐요? 다 날라갔지, 뭐. 그럼 거기에 고용하는 지금 직원들은 다 어떡할 거냐고 다 굶어 죽어야지. 이런 바보 같은 아베가 어딨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 하나하나 지금 다 뺏겨가고 있어요. 도레케미칼 효성첨단 소재에 뺏겨. 그죠? 하나하나 전부 뺏깁니다. 220개 부품이 하나하나. 그러면 삼성전자만 그럴까요? 기계업종도 다 독일로 바꾸면서 서서히 뺏겨가.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저절로 200억 흑자리 기업을 망하는 길로 자기 스스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바보 같은 짓만 했죠.
미래 성장하는 기업. 아, 솔브레인이 가나? 에이, 솔브레인 가겠지, 그럼. 잘 가네. 아,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수익이 벌써 얼마야. 또 사. 지난번에. 전문가님, 아, 자녀가 1억을 갖다가 주식 투자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왜요? 아, 이게 일본에서 일하는데,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돈을 1억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사요? 아, 사요. 그럼 사. 매수. 이만큼 수익 났어요. 사야 괜찮으니까. 다 질러버릴까요? 아이, 그냥 다섯 종목만 사지, 뭐. 그 다섯 종목 살까요? 아, 근데 성격에 다섯 종목 안 샀을 것 같아. 한꺼번에 다 질렀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이거 얼마 수익 났나요? 자,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됐대? 그럼 아는 바 없어. 그죠? 1억을 담았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야? 42%, 4,200만원 벌었네.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4,200만 원 벌었네. 참. 아유, 1억 갖다 투자한다고 그랬으니까. 야, 이거 하나만 다 살까요? 아, 그래도 그냥 서진도 사고, 모두 사고, 사요. 2천만 원씩만 사면 되잖아요. 아유, 서진이 또 나갔지. 이만큼 나갔지, 지금. 근데 솔브레인 더 나갔네. 17%.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 그런 건 안 하고. 이런 거 샀으면 얼마죠, 솔브레인. 그래서 여기서 사준 거예요. 어우, 삼성전자 100억, 유성증자 참여하고, 애칭가스 이제 일본 안 받아도 돼. 니네들 발로 차버렸게. 아이, 니네들 이제 전부 다 오죠. 손가락 빨아야 된다, 진짜. 그죠? 전부 손가락 빨아야 돼. 모리타 화학, 스텔라 케미파, 이제 큰일 났잖아. 삼성전자 안 사주니까. 지난번에 뭐, 3차 뭐, 허용했다고. 아, 덤핑 처분한 거야, 덤핑 처분이요. 그죠? 이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일본이요. 스스로 아주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과 주가 신고가 행진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나가나. 주가가 조금만 조정하면 흠들어갖고 그냥 아우성 칠 때 여러분이 정말 작은 조정에도 손실의 두려움으로 보유하지 못하거나 흔들려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긁고 가서 이렇게 100% 넘어가는 수익을 가져가면 1000%도 갈 수 있는 겁니다. 100%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은 1000%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요. 100점을 내가 못 맞는데 100점 맞기가 쉽습니까? 100점 맞기 쉬워요? 무진장 어렵잖아요. 100% 수익 나는 거 쉬워요? 트레이더 많은 사람 100% 못 냅니다.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눌러보시죠. 나는 주식 투자해서 100% 수익 내신 분은 1번, 나는 한 번도 못 내봤다. 그런 분은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실제로 무척 많을 거예요. 100%를 참을 수 있으면 몇백 프로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부기부기님 도전 비전 잘 들고 가죠? 안 팔았죠? 팔았나요? 팔았다 3번. 안 팔았다 4번. 자, 저렇게 잘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 아, 진짜 너무 멋있어. 그죠? 너무 멋있죠? 아유, 이 도전 비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PBR이 지금 8.69야. 그런데도 가. 그럼 역배 올라올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달려보는 거지, 뭐. 아, 돈 주는데 왜 그거 그냥, 그죠? 싫다고 발로 차.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유료방송에 있던 사람들만 이렇게 100% 수익 내보고 나머지들은 누르지도 못해. 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예? 강세장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식을 매수한 뒤 강세장에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냥 보유한다. 주도주를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드윈 르페브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분석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서둘러 파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기 때문이다. 인내, 인내, 인내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나요? 시장. 은행주가 트로이카 3인방이 1986년부터 날아갔지. 지금은 얘가 오나요? 지금 어떤 거 가는 거예요? 주도주가 언제 어떻게 가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뭘 보면 돼요?
주식투자 100년사를 읽으시면 돼요. 대한민국 주식투자 100년사를 읽으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책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아, 이 100년사가 이런 거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약세장이냐 판단하고 그 추세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추세가 갈 때 여러분이 큰 추세를 먹는 거예요. 추세 추정 뭐 얼마 먹는 거 그 조금 먹고서 추세 추정이라고 그러면요. 그건 그리고 뭐죠? 100%도 못 먹고 다 주도주자 만다고. 다 주도주 먹는데 무슨 100%도 못 나가는 종목이 무슨 주도주입니까?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단기 급등이지요. 주도주는 최소한 수백 프로 나가는 거예요. 주도주를 볼 줄 모르면서 맨 뭐 주도주가 무슨 뭐, 아니 100%도 얻어 올라간 거, 단기 급등한 거 전부 다 주도주래. 그게 주도주입니까? 주도주는 상한가도 안 가요. 꾸준히 가갖고 그냥 100%, 200%, 수백 프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죠? 새로운 주도주의 변화가 오고 있죠. 한번 주도주가 자리매김하면 쉽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프로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반도체 주가 지금 100% 넘어갔는데 그게 끝나버릴까요? 금세? 안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게이지바텍이 지금 140% 정도 나갔나요? 그죠? 근데 다 잘라먹었죠. 오늘 좀 조정 들어왔네요. 시장이 또 조정으로 바뀌었나요? 아침엔 강하게 올라가더니, 예, 아직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또 예,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조정은 잠시일 뿐이다. 또 가야 되겠죠. 주도주 가는 종목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볼까요? 얘가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200%가 넘어갔습니다. 200%가 넘는데 아직도 끄떡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주도주가 가는데 200%로 끝나는 법이 있어요? 예? 그럼 진짜 주도주가 어떻게 가는지 한샘을 한번 보시죠. 주도주가 얼마를 갔죠? 무려 18배가 나왔어요. 18배. 1800%가 나왔어. 그 이놈이 갈 때 어떤 종목이 갔는지 한번 보시죠. 주도주를 써먹은 종목이 뒷국면에서 사다고 싸다고 들어간다고요? 아주 박살을 내버리죠. 자, 이게 주도주가 갈 때가 건자재유 갈 때입니다. 시장은 온통 뭘 했죠? 시장은 온통 뭐 했어요? 건자재유 간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건자재유 갔죠. 그럴 때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을 벌렸나. 자, 한샘입니다. 잘 보세요. 날짜를. 예. 저도 2013년에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이 하도 주도주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 1800%를 갔습니다. 2015년 8월 10일입니다. 그죠? 2015년 8월 15일이에요. 그죠? 자, 2013년부터 나갔습니다. 같은 건자재 누구예요? IS 동서. 8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2013년부터 나갔죠? 언제 어디까지요? 이건 7월 20일입니다. 8월 10일하고 불과 20일 차이죠? 또 누가 나갔나요? 누군지 아는 사람. 또 누가 나갔어요? 이때 나갈 때 건자재준.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건자재준 누가 나갔어요? 오빠이 같이 가는 거예요. 뭘로요? 대림. 그렇죠. 대림 BNCO. IS 동선 지금 했고요. 대림 BNCO. 날짜가 언젠가 보세요. 예, 네, 7월 20일이네. 누구하고 똑같아요? 한샘하고 똑같네. 왜 그러는 거예요? 같은 업체에 1200% 날아가잖아요. 아니, 날짜가 똑같이 가서 꼭대기 가서 끝나버리네. 여러분이 이것만 배워도 오늘 크게 배운 거예요. 더 해요? 오, 날짜가 똑같네, 진짜. 야, 그런데 무슨 뭐, 아니, 1400%가 날아가는데 뭐, 아니,
주도주가 무슨 뭐 100% 나간다고요? 그런 강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강의지. 주도주가 이렇게 무섭게 가는 거예요. 수백 프로씩. 정말 가는 거는 그러면 이게 뒤따라간 그죠? 지금 시원치 않은 종목이 누구예요? LG? LG 하우시스. 얘도 갔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요? 그렇게 못 갔죠. 얘는 언제 끝나요? 여기서 이만큼 가다가 2013년에 가다가 얘는 먼저 끝나버리죠. 실적 부진. 또 먼저 끝나는 게 누구예요? 한솔? 그레이스님도 어서오세요. 한솔? 홈데코. 이건 뭐요? 얘도 먼저 끝나잖아요. 2015년, 14년. 13년에 갔다 같이 따라가다가 나 실적 부진한 기업이야. 그러니까 그냥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얜 따라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꾸라져 버려. 역시 센 놈은 누구야? 대림 BNCO, IS 동서, 그 다음 누구죠? 예. 이것만 여러분이 깨우쳐도 유료방송에, 야, 주도주는 저렇게 멀리 가는 거구나. 주도주가 무슨, 뭐, 그죠? 아니, 100%도 안 나가는데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그 웃기는 얘기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100%도 안 나가는 분은 무슨 주도주 잡았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주도주예요. 주도주도 아니지. 단기 급등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다. 주도주는 수백 프로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주도주 잡고 꿈떡 떠지 말고 강력하게 보유해. 아예 더전 비전 나가는 거 봐봐요. 지금 600%가 넘었어요. 이런 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주도주. 정별로 그냥 가잖아요. 지금 얼마야? 600%가 넘었어요. 그 유료는 지금 들고 있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졸업하고 나가면서도 안 팔고 끝끝끝끝끝 버티는 돈은 점점 커지지 뭐. 그죠? 이래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주도주는 이렇게 가는 거다. 우산도 없이 폭풍 속을 걸어가면서 피해졌는 것처럼 돈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주도주가 갈 때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주식 투자의 환상을 벗어던지고 정석 투자로 가라.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거는 이제 싼 상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실시간 방송은 들을 수 없는 거니까 2주까지만 듣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방송을 오픈했는데요. 이거는 40강 저녁 강의를 녹화된 거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주간은 실시간 방송을 참여하는 보너스로 가고요. 그래서 비용은 싸게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까지 다 아침 저녁을 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싸게 2주간은 그 실시간 방송 참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40강에 대한 저녁 방송을 전부 들을 수 있게 저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엑스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자로다가 종목 추천 나가는 거는 못 받는 거죠. 2주간은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참여하시고요. 내가 정상적으로 나는 제대로 배워서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은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가는 길인데요.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동행했을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평생 여러분의 투자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종목을 추천해서 지금 라인자산운용의 종목을 보면 전부 깡통 종목입니다. 정말로 제 펀드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유료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방송 중에서도 제가 제 조카나 친척이나 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종목을 추천하지 부실 종목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지도 않고 급등 나간다고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정석으로 가는 길, 그죠? 가치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정석으로 갈 때 여러분이 행복. 이거는 정상 방송입니다. 저녁 방송, 낮에, 오후 다 이런 방송으로 가는 거고요. 그것을 저녁 강의를 이걸 1강, 2강, 3강, 4강, 5강을 해서
이걸 매일 반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차트기